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iOS 18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은 안 되지만 통화 녹음 등에 대한 소식이 나와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애플이 공개한 거 말고 iOS 18 베타를 써보면서 꽤 마음에 드는 변화, 기능 몇 가지만 정리해서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참고로 예전 경험에서 보면 지금 베타에서 가능한 기능이라도 이게 베타를 거듭하면서 혹은 정식 버전에서는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어제도 쇼츠로 말씀드린 거죠. 17년 묵은 지긋지긋한 단점이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실수로 최근 통화 목록에 있는 걸 눌러가지고 통화가 되고 뭐 그런 거, 아, 환장할 노릇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iOS 18에서는 사라질 것 같아요. 통화 목록에 있는 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연락처 정보로 넘어갑니다. 옆에 보이는 전화 아이콘을 눌러야 바로 통화가 되고요. 다만 즐겨찾기 같은 데는 여전히 한번 터치하면 바로 통화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얼에서 번호를 누를 때 등록된 정보에 있으면 바로 요렇게 떠요. 이런 것도 좀 더 편해져서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은 iPadOS 18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그 계산기. 이게 아이패드만 되는 건가 했는데 iOS 18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점점 복잡한 암산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써보면서 꽤 마음에 드는 변화였는데 키보드에 보면 표준, 10키 외에 이중언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왜 편하냐 하면 한글로 문장을 쓰다가 갑자기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이때 굳이 영어 자판 바꾸지 않아도 한글 상태에서 그대로 영문 타이핑을 하면 자동으로 변환되면서 입력이 됩니다. 이거 진심 개꿀이더라고요. 저처럼 한글이랑 영어 번갈아서 자주 쓰는 분들한테 이거 편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아직 완벽한 건 아니고 조금씩 딜레이가 있거나 영문을 원했지만 한글로 보이거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계속 다듬어지겠죠. 그 다음,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충전 한도 정해놓고 쓰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한도를 정할 때 80% 한도만 가능했는데 iOS 18에서는 사용자가 좀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0%부터 5% 단위로 가능해요. 80%, 85%, 90%, 95%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반갑게 보는 분들 많을 듯? 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원을 끄는 것도 좀 더 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제어센터로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전원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바로 전원 끌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이게 버튼 누를 때 애니메이션 효과도 그렇고 어쩌면 정말 애플은 점점 물리 버튼 없는 아이폰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좀 더 깔끔하게 화면 꾸미려고 커스텀 좋아하는 분들은 앱 이름 같은 거 표시 안 되게 하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iOS 18에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개인적으로는 깔끔해서 좋긴 한데 여백 같은 게 살짝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다듬어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외에도 애플이 소개한 내용이긴 한데 iMessage 예약 전송이나 앱 잠금, 숨기기 같은 기능도 확실히 써보니까 편하고 좋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안드로이드에서 되던 건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응? 등등 해가지고 비꼬는 경우도 있던데 뭐 안드는 안두고 iOS는 iOS죠, 그죠? 사실 서로 닮아가고 있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아무튼 아이폰 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빠르게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샥.